누구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카페 창업의 모든 것을 커피도시 강릉에서 배워봅니다. 로스팅과 핸드드립은 물론 나만의 경쟁력 있는 카페 만들기 노하우까지 카페 창업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원주시 신림면 숲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익스트림 레포츠도 즐기고 치유 프로그램에서 체험도 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한 전두환 씨가 어제 사망했습니다. 쿠데타로 권좌를 찬탈해 8년간 집권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정경 유착, 뇌물 수수 등 여러 의미로 우리 역사에 굵직한 획을 남긴 인물로 강원도와도 인연이 깊은데요. 전두환 씨가 강원도에선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혹시 원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민 서로 돕기 운동인 이 천사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천사운동은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시민분 누구나 부담 없이 한 계좌당 월 1,004원의 성금을 기부할 수 있는 따뜻한 바로 기부운동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 천사운동은요, 기초생활수급권자와는 달리 이 생계적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받지 못해서 이 사각지대의 노인 사람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처음 시작이 돼서 1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운동입니다. 자,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운동이 바로 이 천사운동인데요. 안타까운 건 해를 거듭할수록 이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분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많은 후원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천사운동의 동력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요. 많은 지역민들의 앞으로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서도 천사운동을 소개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진행됩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를 입력하시면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너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요즘 강릉은요, 커피 향기가 진하게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바로 내일부터 커피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강릉 커피축제가 2년 만에 열리는 건데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커피향에 가득 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커피 공부에 매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 예, 예. 만나보고 왔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왠지 시작부터 향긋한 커피향이 느껴지는데요. 피디님, 여기 도대체 왜 온 겁니까, 제가? 커피 좋아하시죠? 아이, 그럼요. 저희가 오늘 카페를 왔는데 네. 그동안 커피를 사서 드셨잖아요. 보통 사서 먹죠. 네. 근데 이제는 그 과정을 한번 저희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커피하면 강릉, 강릉하면 커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강릉 커피 축제가 또 성대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께 커피의 창업, 카페 창업부터 커피는 무엇인가, A부터 Z, 커피에 관한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그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바로 오늘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 커피의 모든 것을 함께 만나보시죠. 자, 물에 있는 미네랄이 오늘 도착한 곳은 강릉의 한 커피 전문 학원인데요. 아침부터 커피 수업이 한창입니다. 사용하시면 커피 맛이 맹해요. 근데 미네랄이 또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시면 너무 커피가 다양한 복잡한 잔미들이 많이 생겨요. 적당한 미네랄이 좋은데 오늘은 바리스타 과정 강인데요. 필기까지 하며 열심히 배우는 수강생들. 자, 원두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원두는 그런데 이분은 어째 벌써 눈빛이 흔들리네요. 이런 결론은 한 가지예요. 커피가 맛있으면 된다. 플러스 지금 커피 교육을 하고 계신데 이 교육을 하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서울에 있다가 이 커피 도시라고 해서 강릉에 내려왔는데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일을 해보고 지역을 보니까 커피 도시인데 전문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분야가 교육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커피랑 같이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강릉에 이제 처음으로 학원을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강릉에 본인이 생각하실 때,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은 어느 정도에 올라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딱 그 반등의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코로나 기점으로 해가지고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 강릉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릉이 지금 신고가 된 게 커피 관련된 전문점만 530개고요. 저희 같은 이제 교육기관이 한 3군데, 그 다음 평생교육은 포함하면 한 10군데 정도 넘게 있는데, 이제 이게 이 퀄리티 질적으로 조금 더 향상을 아마 내년부터는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 쪽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는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맛있는 커피에 대한 커피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인식이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수업에서 배운 대로 수강생들이 차근차근 자신만의 커피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 그런데 우리 펀디는 아직 배워야 할 게 좀 많아 보이네요. 위에다 그라인더 위에 담아 주셔야 돼. 여기 부어 주셔야 돼. 네네. 네. 네. 천천히 더 천천히 더 가늘게. 그렇죠. 네. 이렇게 가운데로. 네, 맞아요. 생각보다 조금 더 가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뜸들이기는 가늘고 전체적으로 적셔지는 거 위주로 해주시면 돌려주세요. 여기가 안 적셔졌어. 자, 가운데에서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타원형으로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 내린 커피를 함께 나눠 마셔보며 무엇이 다른지 느껴보는데요. 과연 펀디가 내린 커피 맛은? 아, 제가 커피 내린 겁니다. 네. 맛이 들었지. 큰일이네 이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나쁘지 않다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별로 기대는 안 했겠지만 제 내린 건 어떤지 좀. 커피의 성격이 조금 다운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두 분 이미 커피 공부를 하시는 두 분의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테이스팅을 한 거라 약간 맛이 연하다. 아, 네. 정확합니다. 네, 맛이 연하게 나왔습니다. 네. 아, 이 얘기는 그냥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맛에 소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너무 아름답게 얘기해 주신 거고. 아니면 지금 물을 부을 때 너무 급하게 부어서. 네. 네. 저는 이제 귀촌에서 커피를 배우러 강릉에 정착한 지 4개월 된 이유미예요. 아, 귀촌을 하셨다고요? 네. 귀촌을 해서 양양에서 이 학원까지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왔다 갔다. 와,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창업을 하는 과정을 좀 꼼꼼히 하려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창업 과정을, 그렇죠, 배우시는. 네, 창업 과정 들어온 지 한 8회 정도 수업을 받았어요. 그럼 기왕 한 김에, 네,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서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제2의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차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야 배우는 과정이나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지루함이나 실패를 덜하려고. 좋아하는 걸 찾다 보니까. 과정 어떤 과정 배우시는지? 저는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하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계기가? 취미로 군대도 전역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네, 이제 커피라도 이제 맛있으니까 맛을 보자 해서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 학원을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취미라고 하기에는 되게 깊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취미도 그렇고 그냥 나중에 혹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대비해 놓고 뭐 나중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다가 평소에 커피를 자주 먹어가지고 그냥 직접 내려서 먹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배우게 됐어요. 커피를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로스팅도 직접 체험해보는데요. 커피에서 진하고 깊은 쓴맛이 날지 연하고 신맛이 날지는 바로 이 로스팅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로스터는 생두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맛을 낼 수 있는 테크닉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약배전, 뭐 강배전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는 굶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굶는 온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인가요? 그 결과물의 상태겠죠. 아. 만약에 아까 그 핸드드립 하셨던 블루베리 맛이 나는 걔네들은 이제 약배전에 가까운데 그거를 강배전 까맣게 태워버리면 그 산미가 사라져버려요. 아. 즉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표현해주는 사람들. 그럼 이거를 바리스타 쪽으로 던져주면 바리스타는 그거의 상태를 파악하고 추출을 잘 해주는. 자, 어때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커피 공부. 오늘 제대로 하셨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느껴보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역시 알고 마시니 그 맛이 한결 더 깊네요. 와우! 유후! 오늘 이렇게 커피 만드는 과정까지 이렇게 한번 다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커피는 약은 약사에게, 의사는 의사에게, 커피는 바리스타에게. 농담이고요. 아, 막상 또 제가 그냥 사서만 먹던 것들을 이렇게 처음 단계부터 끝까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아 정말 그 커피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의 노고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커피를 즐기는 법도 좀 더 많이 느끼게 됐고 아주 알찬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현대인들에겐 빠질 수 없는 기호식품 중 하나인 커피. 여러분도 나만의 커피 한 잔을 완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게 바로 이 카페 창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아주 기초부터 실전까지 한수 제대로 배우고 왔습니다. 네, 보니까 네. 안 그래도 향기로운 강릉에 이분들의 활약 덕분에 한층 더 향기로워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저희가 오늘 짚어드린 그런 노하우들을 잘 기억하셔서 아주 특색 있는 카페 완성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강릉 커피축제도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여가를 즐기러 자연 속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캠핑이나 차박 같은 것도 자연 속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적하고 좀 자유롭고 여유로운 곳이 또 자연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아름다운 숲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숲에는요. 스릴도 있고 체험도 있고 휴식도 있습니다. 원주시 신림면의 숲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여러분 오늘은 늦가을에 정취가 가득한 숲에 나와 있습니다. 아, 숲!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힐링이 되지만요. 오늘은 좀 더 색다르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숲을 느껴볼까 하거든요. 자연을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이곳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숲으로 함께 가보시죠. 즐거운 숲나들이를 기대하며 찾은 이곳. 분명 숲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긴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기 오면 뭔가 굉장히 익스트림한 룩을 즐길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전 뭘 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는 산악자전거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익스트림 레포츠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원주 산악자전거파크. 국내 최초 산악자전거 복합시설로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다수의 산악자전거 대회는 물론 최근에는 산악자전거 캠핑 페스티벌도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거친 숲길을 달릴 수 있을까요? 이 산악자전거는 이렇게 타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사람들이나 저 같은 여자도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에 만든 코스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 위주로 코스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앞에 만들어놓은 체험 시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탈 수 있는 코스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체험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산악자전거 도전! 그 전에 먼저 안전모 쓰고 무릎 보호대하고 안전장비부터 꼼꼼하게 착용해야죠. 이렇게 헬멧 쓰니까 뭔가 지금 긴장돼요. 지금 심장이 뛰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자전거도 좀 타거든요. 지난 봄 아름다운 벚꽃길을 따라 라이딩을 즐겼던 자칭 자전거 여신인 저. 잘 탈 수 있겠죠? 산악자전거는 진짜 처음 타보는 거라서 네.
여기가 이제 네. 체험해 보실 그런 코스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펌프 트랙이라고 불리는 그런 코스입니다. 총 길이는 90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인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만들어서 산악 주행의 기초를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악 자전거의 원리와 구조 등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펌프 트랙 주행에 나서 보는데요. 같이 가주시는 거죠? 네. 네. 잠깐만. 네. 아, 이 그냥 이렇게 둬요? 네, 그렇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꿀렁꿀렁 잘 넘어가는 자칭 자전거 여신. 약간의 스릴도 있고 그야말로 꿀잼이었는데요. 밀고 앉아 주십니다. 네. 밀고 쉴 새 없이 밀다 보니 어느새 끝이 보이는 트랙.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주행이죠? 옆에서 이렇게 제가 자전거 어릴 때 처음 탈 때처럼 옆에서 해주시는데도 무서워요 이게. 무서움은 잠시. 몇 번 연습을 하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탈 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는데요. 펌프 트랙도 마스터했고 어느 정도 적응했으니까 이제 진짜 숲길을 달려봐야죠. 그 전에 잠깐 국가대표 출신 선생님의 시범 먼저 보고 가실게요. 숲속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산악자전거, 멋진 라이딩.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고급 기술과 함께 흙먼지 일으키며 도착하는 선생님. 어머, 멋지다, 멋지다. 결국 올라왔습니다. 제가 원래 안 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타시는 걸 보니까 제가 또 안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전! 수파 기다려라, 자전거 여신이 간다. 처음 경험해보는 숲길 라이딩.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출발해보는데요. 초급자라 속도를 내긴 어렵지만 선생님의 뒤를 따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으며 숲길을 달려봅니다. 산악자전거의 매력을 만끽하며 내려오는 길. 경사가 급한 다운힐도 문제없다. 초급자답지 않은 운동신경을 뽐내며 무사히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지금 타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정말 좀 자연스럽게 아까 배우신 대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방송용 아니고 진짜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진짜로 네, 진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네. 진짜 요즘같이 집에만 있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광활한 데서 이런 스포츠를 즐기니까 진짜 가슴이 뻥 뚫리고요. 전 이거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 짜릿했던 숲길 라이딩의 추억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숲을 즐기기 위해 산악 자전거 파크 근처에 위치한 자연 휴양림을 찾았는데요. 숲으로 체험 활동을 나온 어린이 친구들. 휴양림 한편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풀과 나뭇가지, 낙엽 등을 만져보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흙 만져보니까 어때요? 무슨 도치 같아요. 무슨 도치 같아요? 왜 그렇게 느꼈어요? 뭐 따끔해서요. 따끔해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는 거 만져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여기가 숲이잖아요. 숲에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거 새집이에요?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이야, 진짜 자연이 다 놀이터구나. 숲속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던 우리 아이들.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한 곳으로 향하는데요. 바로 동심 저격하는 추억의 달고나 체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들어봅니다. 옳지, 그러면서 그 연기가 나요. 그렇게 달콤한 체험을 마치고 이번에는 숲에서 나온 부산물들로 액세서리를 만들어보는데요. 무슨 그림 만들 거예요? 나비요. 나비? 나비 만들 거예요. 꽃 만들 거예요? 잠깐,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고슴도치. 고슴도치를 만드는 거예요? 잠깐만, 한번 보여줄게요. 고슴도치래요. 너무 귀엽다. 잘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만든 칠엽수 열쇠고리. 너무 예쁘죠? 저도 숲에 온 기념으로 팔찌를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손재주가 운동신경보다 살짝 부족해서 아주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선생님의 지도 편달 아래 메타세콰이어 열매로 만든 팔찌를 완성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강원도 원주의 신림이라는 마을에 있는 표 자연 휴양림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산림 교육과 그리고 산림 레포츠 여러 가지의 체험거리를 이용인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숲에서는요, 사실 정적인 것도 가능하고 동적인 것도 가능할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숲에서 어떤 걸 좀 느끼고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건 오셔서 많이 그냥 휴식, 쉼, 힐링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던 하루, 스릴 만점 산악 자전거부터 다양한 체험, 편안한 휴식까지 바람을 가로지르는 짜릿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숲으로 놀러오세요. 네, 원주시 신림면으로 숲 체험, 숲놀이를 다녀왔는데요. 뭐 산악자전거 타고 휴양림에서 이렇게 여러 활동도 해보고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숲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지현 씨가 산악자전거를 타고 저 숲길을 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 저거는 제가 꼭 한번 타봐야겠다. 스포츠인으로서, 자칭 스포츠인으로서 제가 꼭 한번 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용서 씨 같이 도전해보시겠어요? 명수 씨가 뭐 스포츠맨이라고, 스포츠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뭐 명수 씨가 산악자전거를 잘 탈 수 있을지 약간 의구심은 들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같이 저희 진짜 한번 해보죠. 대결하죠. 좋습니다. 좀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요, 이 원주시 신림면에 가시면요, 자연 휴양림도 있고요, 또 원주 산악 자전거 파크도 있고요, 네네. 캠핑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숲을 즐겨볼 수 있거든요. 좀 더 색다르게 자연을 만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계속해서 전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충북 청주로 떠나볼 건데요. 우리 주변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충북 청주로 가시면요, 일반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돕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 축제 올림픽. 누구나 보는 것만으로도 열광하고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기대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뛰고 달리고 즐기고 누구나 쉽게 누구나 재밌게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 사회적 기업 이야기 지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스포츠를 즐기고 계신가요? 축구? 야구? 농구? 저도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가시죠. 충북 청주의 국민생활관,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체육관인데요. 무슨 경기 중인가 봐요. 이곳은 일반인들이 체육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연습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핸드볼 팀이 연습 중이랍니다. 근데 감독님, 이렇게 마스크만 쓰셨는데도 제가 옷을 많이 뵌분 같으세요. 저도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대표팀에 있어서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생순이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우생순. 예. 국가대표 출신 김미화 감독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 행복모아라고 발달장애인 친구들요, 수업 중이에요 지금. 김미화 감독이 이끄는 행복모아 챌린저스 팀. 지난 2019년 창단된 핸드볼 팀이고요,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일반인과 비교해 손색 없는 날쌘 움직임이 인상적이네요. 끝까지 끝까지! 방과 후에 회사 생활 끝나고 나서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도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수요일, 목요일 동아리 모임처럼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어요.
일과 운동을 병행하는 행복모아팀 선수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틈틈이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훈련 중이신데 안 힘드세요? 그다지 힘든 것보다는 너무 재밌고 나의 약간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수 있고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것도 조절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뻥 뚫리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참여해볼 수 있을까요? 예. 호기롭게 연습에 참여하겠다는 이민아 리포터. 장애인 선수들 채널에서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골키퍼에 도전하는 이민아 리포터. 아이고, 골피 아니고 골키퍼라뇨. 극한 직업 리포터랍니다. 선수 구성원이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푸니까 또 일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선수들도 은퇴하고 나서 뭐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렇게 장애인 이렇게 교육하는 거로도 뭐 진로를 좀 나중에 은퇴하고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다양한 그런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서 처음 기획하면서 많이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요즘에 이제 AI 시대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오면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홈트레이닝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스포츠 관련 기구들까지 컨텐츠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창업 보육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대학교 윤복합 기술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창업회사가 이곳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물어봐도 되나요? 네, 서원대학교 스키부 학생들이 실제로 훈련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리포터분이 오셔서 스키장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스키에 일단 타보시겠습니다. 스키부 학생들의 훈련 프로그램으로도 사용된다는 스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이민아 리포터가 경험해봅니다. 영 폼이 어색합니다. 이민아 리포터 스키 탈 줄 모르나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 해봐요. 잘 안 돼요. 그 후로도 한참을 좌우로 왔다 갔다만 하는 이민아 리포터 간신히 허벅지 터질 것 같아요. 저 물 좀 주세요. 오늘 좀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작년에 이제 문체부랑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다음에 이 서원대가 손을 잡고 스포츠 쪽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보자. 어떻게 보면 그 묻혀져 있던 스포츠 사회적 기업들을 우리가 좀 끄집어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에 기여할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고 스포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자리라는데요. 이 협회의 창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의 출범 선언은 코로나 19와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비된 사회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스포츠 산업의 사회적 경제 기업 기반을 좀 강화하고 또 스포츠 산업 내에서도 이런 사회적 기업 우수한 사회적 기업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이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다양한 예비 스포츠 사회적 기업들이 저마다의 사업 아이템을 발표했는데요.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을 고민하는 기업, 조기에 은퇴한 운동선수들의 직업교육과 진로를 고민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답니다. 교육을 통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배우는 빅데이터의 유형 분석 모델을 적용해서 저희들은 그 교육과 경제활동을 통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인들의 그런 기회와 스포츠라는 카테고리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관이어서 지원을 했고
지원을 받아서 잘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함께 좀 연계해서 좋은 의미 있는 저희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는 이처럼 다양한 스포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앞에 보니까 뭔가 신기한 도구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뭔가요? 이름은 게이트 포켓이라고요. 당구 아니면 포켓볼의 원리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바깥 활동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게이트 포켓인데요. 설치도 단순하고 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운 운동이랍니다. 오! 나이스 샷! 이외에도 다양한 예비 스포츠 사회적 기업들이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전담센터 창립식 세미나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포부와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는 굉장히 여러 종목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누구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모여들다 보면 다양한 아이템으로 누구나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이색 스포츠 올림픽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적으로 좀 크게 사회적 기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또 실제로 여기서 발굴되고 육성된 기업들이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이렇게 매출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보는 즐거움 못지않게 직접 하는 즐거움을 위해 스포츠 사회적 기업들이 힘을 모읍니다.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기고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좀 제가 자전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직업상 돌아다니게 됐는데 이렇게 같이 따라와주고 즐겁게 생활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잘 표하고 싶고요.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대한민국 제11대, 12대 대통령직을 역임했던 전두환 씨가 어제죠? 네. 어제자로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많은 네. 국민들께서 안타까움보다는 분노의 감정을 표하고 있는데요. 참 씁쓸합니다. 맞습니다. 자, 어제가 11월 23일이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게 33년 전에 강원도 백담사의 전두환 씨가 들어간 그날이 바로 11월 23일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33년 전 일인데 강원도와 전두환 씨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도중이라 네네네. 저희가 잠시 실수가 있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방송이 지금 좀 상당히 좀 차질이 있는데 네네. 자,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방송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화면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천 소식이고요. 33년 전에 백담사로 들어갔다는 전두환 씨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가 맞습니다. 11월 23일이고 딱 33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화면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께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 분노의 감정을 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강원도와는 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네네.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생방송이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끔 날씨가 추우면 기계도 네. 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끄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화면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에 사망했습니다. 독재자가 죽었다. 우리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독재자의 종말을 보였다.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찬탈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며 대한민국 현대사에 암울한 역사를 남긴 전두환 씨. 그가 2021년 11월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3년 전 같은 날 전두환 씨는 연희동 자택을 떠나 인제 백담사로 숨어들었습니다.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 학살과 5.0비리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 씨는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언짢으셨습니까? 연일 쏟아져 나온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도에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반성의 의지가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발표를 끝으로 전두환 씨 내외는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연희동 저택을 나섭니다. 이곳은 연희동을 떠난 전 대통령이 임시로 은거 생활에 들어간 강원도 깊은 산 중에 한 산사입니다. 아니한테 경호실장이 먼저서 기겁을 하더구만요. 우리를 보더니 어떻게들 알고 왔냐 그래서 지금 오시는 어른들 지금 점심도 안 잡수고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도착하시는데 오시자마자 여러분들 뵙고 뭐 입 열겠습니까? 아직 저 오시려면 멀었으니까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 빼내서 그러니까 유인을 하는 순간에 저희 카메라 기자는 좀 뻗치기 시키고 스탠바이 시켜놓고선 애들도 차 한잔 먹으러 간 사이에 전두환 씨 내외가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 남아있던 그 카메라 기자가 그걸 찍어서 전 세계적으로 특종을 했었습니다. 전 씨가 도착한 시간은 11월 23일 오후 3시 25분경. 당초 규모가 큰 오대산 월정사로 가려고 했으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그보다 작은 백담사를 은거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두 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섰죠. 산 중턱으로 그렇게 경비를 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때 당시에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죠. 전 씨 부부가 은거하고 있는 방은 대웅전 옆 스님들이 기거하던 요사채의 두 평 남짓한 온돌방으로 방에는 자그마한 탁자 이외 불경과 성경 소설 등 20여 권의 책이 촛대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또 간단한 비상약품과 침구류, 옷 몇 벌만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전 씨는 1990년 말까지 약 25개월간 백담사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거하는 내내 강연을 하거나 자신을 찾아온 관광객들과 함께 어울리는 등 참회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전 씨를 만나러 찾아오는 아이러니한 상황. 아직 얘네 티켓은 안 적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입고 오셔서 추우시겠어요? 저녁 대접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백담사로 가게 된 건 어쨌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죠. 있었고 그것을 사실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백담사로 도피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던 게 백담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만에 한용운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인데 과연 그런 곳에 범죄자가 그곳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전국에서도 많은 분노가 있었지만 특히 강원도에서는 백담사까지 근접까지 쳐들어가서 전두환을 끌어내야 된다 이런 그 투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88년도에 백담사를 들어가서 여전히 사죄하지 않고 기업들로부터 부정축제한 돈 7천여억 원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막대한 금액들을 국민들한테 환수하지 않고 그대로 착복했다는. 국회청문회 즉각 출석하라! 학살은 5mm 주범 전두환은 국회청문회 즉각 출석하라! 전두환을 비호하는 노태우 정부한테
국가가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태. 은폐하려 했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학가에는 전두환 이순자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여기에 1989년 신군부 세력의 치부가 드러나고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전두환의 비리가 밝혀지자 전 씨에게 오공비리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도적놈과 조국을 위해 투쟁하고 있나? 국민들은 목소리를 높여 진상규명을 부르짖었고 마침내 1년 넘게 이어진 오공비리 청문회. 그 마지막 날인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 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시대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발포를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하며 끝끝내 책임을 회피하는 그의 발언에 청문회장은 아수라장. 이를 지켜보던 춘천 시민들도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엄사령부 등의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표현으로 비극의 원인을 시민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 그런 전 씨는 마침내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1212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태우 씨와 함께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겁니다. 피고인 황영 씨. 95 고학 1280호 등 반란 수괴 등 피고 사건. 피고인 전두환. 1심에서 사형과 2295억 원 추징금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선고 및 확정 판결. 이 무렵 부인 이순자 씨는 다시 백담사를 찾았습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고 염원해온 내용과는 달랐을 그녀의 기도. 하필 이 기도만은 통했던 걸까요? 전두환 씨는 1997년 구속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교도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책임도 사과도 없이 세월이 흐르고 지난 2019년 3월 전 씨는 32년 만에 다시 광주에 오게 됩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우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선 겁니다. 끝끝내 발포 명령 질문에 대답을 피한 전두환 씨. 발포 명령을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하시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2021년 11월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그렇게 전두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피해자들한테 사과 한마디. 사죄 한마디 없이 영원한 유배의 길로 떠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실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간 전두환 씨. 분명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참회의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불완전하게 매듭지으며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그의 발자취가 우리의 역사에 어떤 교훈으로 새겨질지 이제는 남은 이들이 숙제를 풀어나갈 순서입니다. 네, 대한민국 앞서 방송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그 시절 반드시 저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땅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김몽희 님께서 주셨습니다. 커피 향이 느껴지는 아까 강릉 커피 축제죠. 맞습니다. 예, 이 시간에 커피 한 잔은요, 하루의 마무리자 피로 회복제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시고 싶네요. 강릉으로 고고싱 하셨습니다. 고고싱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달고나 체험 귀여운 아가들이네요. 자연 휴양님 멋집니다. 예, 아, 저도 저 모습 보니까 달고나 좀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후라이팬 좀 태워보셨어요? 한번 네. 태워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휘님께서도 보내주셨네요. 저도 커피 자격증 2급 있어요. 근데 커피 자격증 따기가 은근 힘들더라고요. 두 분 MC분들에게 커피 한 잔 내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권희님 고맙습니다. 가을이 정한치 오네님, 광활한 숲에서 힘차게 내딛는 자전거 페달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하셨어요. 네, 도전 네. 도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네네. 그 마운틴 바이크 네, 기억하시죠? 예, 예. 산악자전거 꼭 명수씨와 함께 타는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덩이님께서 보내주셨나요? 복덩이님. 복덩이님, 남자 MC분 방송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조인성 배우 많이 닮으셨네요. 예.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예, 예. 어떻게 가족분은 아니시고 팬분이신가 봐요. 아, 저 정말 뭐 모르는 분이고요. 예. 아,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인성은 좋지 않습니까? 예. 아, 복댕이님 감사합니다. 무슨 예. 말씀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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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따뜻한 메시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